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우석입니다. 예. 자, 어떻게 시작해볼까요? 뭐, 오늘 약간 그 시장 분위기는 예, 좀 안 좋아 보입니다. 특히 예. 이제 기술주 이제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그 맨 앞에 있는 게 테슬라의 아시는 것처럼 예, 대주주 며칠 전부터 스탠스가 좀 바뀐다고 어주가 예, 바뀐다고 예. 제가 장 본부장님 예, 말씀드렸어요. 예, 맞습니다. 예. 조금 조정을 좀 염두한 시장을 좀 예상하고 있는데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 예전에 제가 예. 이번 주 초에 이번 주에는 밸류 예. V 그다음 백신이 좀 키워드가 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진짜 시장이 기술주에서 밸류 쪽, 특히 이제 금융주 쪽 쪽으로 넘어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어제도 또 앤서니 파우치 박사 얘기했지만 정말 잘 되면 예. 잘 되면 백신이 빠르게 될 수 있다. 예. 안 되면 안 되는 거지만요. 하여간 그런 내용을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진 시장인데 지금 문제는 일단은 많이 달려온 애플하고 테슬라가 여기서 조금 조정을 받는 게 어떤 나스닥의 좀 하락의 이유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나스닥 하락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어제 장에서 흐름을 좀 읽어드리면요. 네. 보시면 딱 하나가 빨갛게 보이는데요. 애플이네요. 애플입니다. 애플. 네. 여기에 만약에 테슬라가 들어왔다 그러면 더 빨갛겠죠. 근데 네. 테슬라가 지금 편입이 안 됐기 때문에. 테슬라 어디 갔습니까? 아직 편입이 안 됐습니다. 아, 없죠, 참. 예, 만약에 한다 그러면, 예, 한다 그러면, 아, 예, 아마도 크기가 예. 크기가 지금 그 애플보다 왼쪽 훨씬. 왼쪽 하단에 왼쪽 예. 하단에 V라고 표시한 비자 카드를 지금 똑같은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예. 그 정도 많아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아, 시총이죠, 시총차. 예, 시총 크기이기 때문에 일단 보시면 되는데 애플이 네. 2.07%가 빠지면서 좀 힘들었고요. 예.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 지금 녹색이 많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기업들 빼놓고는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예. 어제 걸로 그저께 거죠. 어제 거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약간 이게 그 이틀 전 건데 애플이 많이 올라가고 다른 것들이 빠지는 모습 보이는데 바로 완전 예, 완전히 바뀌었죠. 예.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좀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어떤 한 특정한 테크 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쪽에 집중적으로 매수하시게 되면 예. 약간의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분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굉장히 예상치 못했던 압력이라는 제목으로 로이터에서 올라온 글인데요. 예. 제가 보기에 이게 진짜 정말 맞는 글인 것 같은데 지금 굳이 제가 정확히 번역해드리면 브랜드 제조업자라고 했습니다. 브랜드 제조업자는 이익으로 주머니를 채우고 있고 반면 소비자는 예상치 못한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몇몇의 브랜드는 지금 은근히 가격을 올리고 있고요. 예. 소비자는 거기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건데 어떤 기업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나이키인데요. 나이키. 예. 예. 나이키가 뜻하지 않은 선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지금 아시는 것처럼 매장의 상당 부분 많이 폐쇄가 됐거든요. 예. 그럼에도 물론 온라인 매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어맥스가 전년 동기 대비 가격을 10% 인상했다고 합니다. 저 에어맥스가요. 저 에어맥스가 두 가지 종류가 대표적인 게 있는데 네. 에어맥스 95가 있고 네. 에어맥스 9이 아 그러니까 제가 하도 오래 전이라서 네. 근데 사실은 훨씬 더 파퓰러하게 저 오른쪽 거죠. 예, 근데 예. 더 이게, 비쌀 걸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예. 예, 운동화 이거 쉽지 않은 가격인데. 아우, 저게요. 대충 우리 돈으로 한 20몇만 원대 이렇게. 그러니까 20몇만 원 돈 예. 하고요. 근데 뭐 신어 보면 예. 정말 좋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 안 신어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나 사드릴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예. 뭐냐면 지금 일일이 다 이 회사에 문의해서 예. 실제 이 가격을 올리고 있는지 물어본 건데 예. 나이키는 에어맥스에 대해서는 10% 가격 올렸다라고 시인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가격 올리고 있는 거죠. 근데 예. 지금 주가 보시면 나이키가 정말 의외 선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상 최고치의 주가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기업들은 말씀드리지만. 이 서서히 가격 올리고 있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애용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주가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예. 나이키가 있었고요. 룰레몬도 뜻하지 않은 선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가 회사에 문의했더니 요가복을 대해서 전년 동기 대비 7% 이상했다라고 예. 시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물어본 결과 이 레깅스를 입고 운동도 하고 요가도 예. 하고 뭐 출근도 하고 뭐 휴가도 즐기고 집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쓰는 거죠. 사실 저거 요가복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은 저게 그냥 그 스포츠웨어 브랜드죠. 그죠? 그렇죠. 저도 예. 한두 개 있는데 그냥 그 운동할 때 입는, 요가할 때 입는 옷이 아니라 그냥
웃돌이 같은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네. 근데 처음에는 요가복으로 완전 핫한 네. 회사이기 때문에 남자 옷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룰레몬이 할인이 없는 회사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예. 어, 주가가 다시 한번 역상 최고치로 올라가는 그러네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예. 많은 분들이 애용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빅5를 떠나서 그 외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거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JM 스모커라고 하는 이건 또 던킨 그다음에 뭐 폴저스라는 커피 브랜드인데요. 네. 이 커피 브랜드가 상당히 많이 잘 팔리고 있어갖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올해 팬데믹 이후에 거의 영향이 없이 완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특히나 커피를 많이 마신답니다. 집에서 예. 밖에 못 나가니까. 아, 예, 그래서 밖에 못 나가니까 저는 여기서 운조 커피. 예, 그거죠. 예. 그건 운조 커피고. 근데 예. 여기서 회사에 물어봤더니 가격은 올리지 않지만 할인 및 행사는 다 중지했다. 안 한다. 너무 잘 팔리니까 예.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크라프트 하인즈도 또 뜻하지 않은 선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지금 케첩을 많이 산답니다. 왜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이유에서 이유는 없었지만 약간 그 밖에 못 나가면서 피자 배달하고 치킨 배달 이런 거 많이 해서 그런가? 그렇죠. 한 다음에 포테이토 시키잖아요. 예, 그렇죠. 마치 한국에서 고추장 먹듯이 물론 비슷하지 않을 것 같아요. 비슷해. 예, 그래서 네. 약간 발라서 먹는 것 같은데 네. 이걸 회사에 물어봤더니 가격 인상에 대해서 노코멘트 난 얘기하지 않겠다 했는데 지금 이제 이 보고서를 만든 사람은 네. 아마도 가격을 조금 올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크라프트 하인즈가 상당히 많이 빠진 주식인데 올해는 정말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이 많이 팔리고 있고 가격을 올린다는 뜻인데 네. 그게 다 많이 스니치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인기리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물품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 이런 것들이 은근슬쩍 물가 상승에 또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아마 관계 당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게 아니고 특정한 브랜드에 네. 여기 나오는 첫째 문장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돈이 없다 지금은. 돈이 없는데 그 없는 돈을 모아서 내가 좋아하는 특정 브랜드 돈을 쓴다는 거예요. 예, 집중적으로. 예.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예. 다 쓰는 게 아니고 근데 요번에 뽑힌 이 네 가지의 브랜드가 상당히 많이 애호하는 걸 뽑혔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예. 좋을 것 같고 어제 나온 것처럼 테슬라가 장중에 일단 베일리 기포드가 대주주로서의 좀 일부 물량을 좀 매도하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추세가 지금도 작년에 한 6% 예, 하락을 예.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지금 모습을 8.02% 하락을 예. 하고 있군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이미 베일리 기포드가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테슬라에서 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익실현 차원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이제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어떤 조정에 대한 비밀을 제공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갖고 있는 게 얼마나 판 거예요? 약 한 400만 주 정도. 그러니까 예. 얼마를 그러니까 갖고 있는데 얼마? 지금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요. 지금 예. 보시면 원래 이게 정상 물량이었습니다. 예. 6.32%에 4.25%로 줄였기 때문에 예. 약 400만 주 매도했으니까 원래 기존에 1,100만 주에서요. 예. 약 한 800만 주 후반대까지 전반대까지 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4위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뱅가드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예. 4.25%니까 뭐 그렇게 많은 수량은 아닌데 일단은 시장이 약간 뭔가 고점에 대한 논의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 약간은 그 빌미를 제공한 정도 라고 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워낙 그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좀 충격이 좀 큰 걸로 좀 보입니다. 일단 예. 그 유상증자보다 더 큰 악재로 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가. 유상증자는 1% 정도였고 그것도 주가를 봐가면서 그죠? 네. 봐가면서 파는 거였는데 저거는 2대 주주가 꽤 큰 물량을 낸 거니까 그렇죠. 충격이 좀 다른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회사에서는 예. 테슬라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고 이거는 이익 실현을 했지만 오히려 이런 분위기가 이걸 혹시 고점이라고 본 게 아닌가라는 그 느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단 주주들이 보통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팔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영향이 큰 것 같고요. 월가에서는 대부분 다 많이 올랐겠다고 느끼는 것 같다라고 하는 멘트가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시간 내에서는 하락폭이 예.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만, 하여간 뭐. 그리고 지금 의외의 다우지수가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월가에서 상당히 핫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선수 교체가 있었고요. 그 선수 교체가 되면서 세일즈포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특히 또 이제 이번 주에는 금융주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예. 지금 보시게 되면 거의 빠지는 것은 뭐 0.2%, 0.8% 빠지고요. 올라갈 때는 한번 올라가면 3일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 하락도 두 번 정도 나올 정도로
지금 다른 시장의 지수에 대비해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다우지수는 시간 전 거래로 0.07인가 거의 보합권까지 네, 와 거의 있습니다. 거의 보합권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도 도이치뱅크에서는 JP모건 체이스하고 뱅크 아메리카에 대해서 오늘 투자금을 올려주면서 네. 시장을 또 이끌고 가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주가 상당히 강세로 가고 있는데요. 예. 어쨌거나 다우지수의 강세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방금 전에 나왔는데요. 네. 방금 전에 나왔는데 95만 건 예상했는데 88만 1천 건이 나와주면서 나쁘지 이게, 않네요. 예, 이게 그나마 시장을 조금 좋은 네. 뉴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속되고 있는 실업수당도 역시 1,400만 건에서 1,325만 건 약간 줄어드는 모습인데 예. 여전히 높죠. 높고 또 내일 일단 공시지표가 나오는데 지금 조금 약간은 안 좋게 나올 거라는 좀 의견이 많아갖고요. 지금 특별히 공시지표에 기대를 안 하고 있는데 정말 못 나오면 이번에 좀 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잘 나오고 좀 바라보면서 한번 좀 뉴스를 봤습니다. 그건 이제 그것도 고민하고 일단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나쁘지 않게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의 뉴스는 테슬라에 대해서 사실 이게 저는 더 걱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마리오 가벨리라고 하는 유명한 투자자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어제자에서 내용을 얘기했는데 지금 테슬라에 대한 문제가 갖고 온 게 뭐냐면 제가 한번 테슬라를 다른 프로님하고 얘기할 때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 5년치를 땡겨온 것이라고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분이 얘기한 건데요. 네. 지금 밸류에이션이 5년치를 미리 당겨온 것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여기서 삐끗해버리면 주가가 커질 수 있다라고 어허.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가 지금의 밸류에이션만큼 팔리지 않을 것 같다. 팔리긴 팔리는데 뭐 50만 대, 뭐 만 원, 100만 대까지 팔리지만 테슬라 전기차 아니면 전기차? 아니, 테슬라 전기차. 전기차. 예, 테슬라에 대해서 예, 테슬라 거. 예. 테슬라가 지금 이 정도 주가 4천억 달러 올라가려고 그러면 예. 훨씬 더 많이 팔려야 되기 때문에 물론 수치는 얘기 안 했지만 50만 대, 100만 대 이거 갖고는 안 된다라고 예. 얘기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지금의 어떤 테슬라의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요거 기사가 또 나와주면서 약간의 보신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꼭 좀 빠지면 저런 기사 나오더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네, 맞습니다. 빠지면. 이분이 똑같이 넷플릭스도 같이 얘기했는데 네. 약간 좀 빠질 때 두 가지 종목을 다 네.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빠질 때 얘기하실 때 많은 분이 봐서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네. 타이밍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은요. 그래서 이번 주 키워드가 네. 다시 말씀드리면 밸류 백신인데 요거는 네. 이번 주뿐만 아니고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밸류. 네. 다시 얘기하지만 금융주. 강조하지만 금융주, 에너지, 산업재, 소재 이런 기업들 밸류 예 밸류 쪽 예. 있는 기업들이 약간의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백신 아마 백신에 대한 개발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언급하지 않을까. 예. 예. 그래서 일단 뭐 대선이 앞두고 있고 또 트럼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백신을 빨리 당기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도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만약 예. 이거 나온다 그러면 이게 이런 상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코로나 피해주라고 할 수 있는 뭐 항공주, 카지노, 크루즈, 여행 관련주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달리 얘기하면 그동안 달려왔던 기술주는 약간 쉴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여타 기업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멘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밸류, 백신? 네, 두 가지 부위. 예. 예, 이게 키워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장이 한 5분 정도 남았네요. 네, 준비된 내용 봤고요. 예. 기사를 한번 좀 볼 건데 오늘 예.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지금 페이스북 기사를 좀 보시면 좋은데요. 페이스북이 예. 이제 대선 한 달 앞두고는 정치적인 광고. 예, 광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예. 얘기했고요. 이거는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년 저랬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또 지난번에 예. 한번 나쁜 내용을 거르지 않은 것 때문에 예. 일부 기업들이 보이콧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도 하고 내부에서도 예. 예, 그렇죠. 말이 많은 조커버크에 대한 예. 일종의 사보타지도 있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테슬라는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테슬라가 네. 지금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비욘드 미트는 투자 의견을 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일단은 네.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 또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이퀄 그러니까 그 비중 중립에서 비중 확대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예. 일단 알츠하이머 쪽, 그다음에 당뇨 쪽에 대한 어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넘어가고요. 코스트코가 동일 점포 매출이 원래 10.7% 예상했는데요. 예. 13%가 나와주면서 코스트코의 어떤 강세가 최근에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코스트코는 지금 갱신율, 다시 한번 회원에 가입하는 율이 거의 91%. 그러니까 대부분의 10명 중에 9명은 계속 갱신하는 거죠. 충성적으로 남는 거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 가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가는 사람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 네.
뭐 일단은 가면 또 엄청나게 많은 양을 사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또 싸게 팔 수 있는 상당히 그 유명한 할인점이기 때문에 일단 네.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PVH는 타미 힐리페거라든지 케빈 클라인을 만든 옷회사인데요. 정말 의외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원래 예상은 2달러 40센트가 넘는 적자였는데 예. 13센트 흑자로 좀 전환했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 예,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일 걸로 좀 보여주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이치뱅크에서 두 가지 은행주 JP모거체이스하고 뱅크 아메리카에 대해서 홀드해서 바이를 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경기 회복에 대한 예, 기대감 때문에 투자가 예. 올랐다고 했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예, 중요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테슬라가 현재는 아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어떤 분이 테슬라가 2,400불이었는데 400불로 지금 폭락을 했다고 그 주식 분할 때문에 그런 거고요. 주식 분할 때문에. 예, 그런 거죠. 진짜 굉장히 심각하게 쓰셨어요. 그래서 아마 어디 장기 출장을 출장 가실 수도 없는데 어디 갔다 오셨는지 미국 시장 안 보셨나 봐요 보니까. 근데 그렇게 폭락한 건 아니고요. 현재 기준으로 8.35% 장전 가격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엔비디아 얘기해야죠. 그래도. 네. 네. 엔비디아는 지금 잠깐 가격 좀 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어제 올라온 것만큼 현재는 3.76% 빠집니까? 예, 빠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장전 거래기 때문에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워낙 RTX 30 시리즈에 대해서 지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 어제도 얘기했는데 저도 사줬거든요. 예. 제 가족을.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말씀하셨죠. 예, 제일 좋아하는. 예. 그래서 일단 그 이런 수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그 그래픽 카드의 가격대가 네.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게임, 뭐 데이터 센터, AI, 자율주행 어디나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대해볼만한데 어쨌거나 어제 투자금이 올라온 것을 그대로 다 뱉어내는 그렇군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정말 오늘 나스닥의 하락이 좀 깊어지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고요. 지금 현재도 선물로 보게 되면 나스닥만 1% 넘는 1.47입니다. 예, 1.1% 중반대 어떤 그런 네.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의외의 다우가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은행주에 대해서 투자금이 올라가는 바람에 네. 약간 버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10시 반이 됐고요. 일단 지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네. 그 나스닥은 뭐 근데 미국은 딱 시작할 때 그냥 0.00으로 딱 시작하나 보죠. 개장 저게 마이크론도 지금 마이너스 0. 몇이었는데 0.00 딱 뜨네요. 보니까. 네. 일단은 딱 하면 바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예. S&P 500이 0.60% 하락했고요. 예. 다우는 소폭 플러스고요. 나스닥은 1.58%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지금 출발 상황치고는 의외의 좀 하락이 깊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어제 크게 올랐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소폭 마이너스네 0.2% 정도 네. 마이너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주가가 좀 안 좋았고요.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은 디램이나 낸드 가격에 대한 수율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최근에 좀 공급이 좀 과해지면서 예. 가격대가 내려가고 있는 게 좀 단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의외 0.25 정도 빠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선전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우만 이제 보합권이군요. 예, 0.0이 마이너스니까요. 그래서 지금 애플이 2%, 3% 가까운 하락, 그다음에 예. 테슬라가 8% 하락, 엔비디아가 4% 하락. 정도로 좀 장 초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테슬라를 갖고 계신 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테슬라의 하락세가 그저 가격 조정 정도로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장우석 본부장님 그 표정이 네. 그 글로벌 라이브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뭐라고 할까요? 조금 어둡다? 예, 어둡죠. 예. 조금 그 뉘앙스가 전반적인 예. 뉘앙스가 아니 그냥 제가 느끼는 건데요. 월가의 분위기가 상당히 조금 그 특히 기술주에 대해서 나스닥에 대해서 혹은 빅5, 빅6에 대해서 더불어 테슬라까지 포함해서 예. 약간의 조금 경고의 메시지가 너무 많이 나오는 바람에 제가 예. 오늘은 소개 안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기 그러니까 대주주가 매도하고 물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또 증자를 한다든지
계속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빨리 더 깊게 될까 봐 예.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외에 있는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뭐 금융주, 에너지, 그동안 코로나 피해주로 불렸던 기업들이 약간의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은 있는데 그들이 시장에 이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올라간다고 시장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어쨌거나 빅5 종목, 주된 종목들이 좀 빠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걱정이 얼굴에 많이 드러납니다. 네. 예, 이해가 되고요. 네. 예. 아마존 한번 볼까요? 아마존 보겠습니다. 아마존도 1.5% 정도 빠지는군요. 아마존은 의외로 무거운 주식이고요. 잘 안 죄송합니다. 잘 안 빠지는 주식이기 때문에 아마존은 특별히 아마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걱정할 게 없으실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뭐 많이 빠진 종목이 아니니까 무거운 종목이라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동안 핫했던 종목들 순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무슨 뭐 지금 오늘 보니까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들 이런 것도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어쨌거나 많이 올라온 종목들 순으로 해서 조금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황에서 뭐 주식을 팔아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추세를 보시면서 만약에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서 무방하고요. 다만 더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 기술주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포트폴리오 가져가자고 조언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월마트가 선방하고 있군요. 월마트는 빠지지 않고 있고. 네, 월마트 코스트코는 안 빠지고 있는 그런 페이스북도 모습입니다. 2%대 초중반의 하락세를 보이고. 하여튼 빅테크, 테슬라를 선두로 해서 이른바 빅테크 주식들이 오늘은 비교적 개장 초반부터 규모 있게 하락 반전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지수로는 지금 방금 다우지수가 플러스 양전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플러스 0.01입니다. 예. 글쎄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번 좀 주십시오. 시작 흐름이요? 예. 시작 흐름은 오늘. 예, 오늘은요. 예. 저는 다우는 플러스를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나스닥은 빠지는 걸로 보는데 요 정도 이상은 안 빠질 것 같습니다. 지금 나스닥 딱 요 정도.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예. 네. 장우석 본부장의 예측이 맞거나 틀리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거는 요 정도까지, 틀린 거는 플러스 반전.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맞습니다. 벌써? 예. 네, 오늘 좀 일찍 끝내죠. 예. 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